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즘은 제가 이제 그 환절기 몸살을 걸려버렸어요. 막 이제 요즘 막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다 보니 제가 이제 그 스포츠 방송 시간 어느 정도 채워야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몸살 투혼을 좀 버리고 있죠. 아무래도 그 경기 시간에 한해서만 요즘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근데 오늘 밤은 제가 토크 방송을 하긴 할 거예요. 제가 이제 내일 경기가 없더라고요. 내일 원래 디비전 시리즈 5차전 그 예정일이었는데 시리즈가 끝나버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요즘 뭐 역사 콘텐츠가 안 올라오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명절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난주 뭐 아니면 그럴 때 휴일 문제도 있었고요. 근데 개천절 콘텐츠는 했거든요. 나 개천절 콘텐츠는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건강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이리저리 좀 쉬었었어요. 좀 쉬었었는데 뭐 역사 콘텐츠는 다음 주부터 할 거고요. 또 다시 돌아가서 할 거고 그리고 이번 그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오랜만에 제가 좀 외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막 얼굴이 좀 얼굴 살이 막 빠지고 막 그랬는데 오랜만에 제가 외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오랜만에 좀 그냥 일상 영상을 좀 네,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. 오늘은 오랜만에 요새 들어왔구나. 되게 오랜만에 왔어. 아 마수쇼가 또 있구나. 뭐 그때 가서 보시고 오늘 오랜만에 뭐 그동안 수요일이 좀 휴일이어가지고 네,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왔네요. 그러면 오랜만에 올라가도록 하겠어요. 엘리베이터를 이제는 뭐 거의 매번 보는 매번 보는 그런 메뉴인데 네 일단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먹고 그렇게 할게요. 나 당 땡기는데 당 땡기는데 일단 네 좀 냠냠 좀 할게요. 오늘도 여기에 있네요. 그리고 내 자리는 여기. 오늘도 데이트. 네 창의 세미나 에이스 다 듣고 왔고요. 저 건물 저기 비치는 건물. 아 오늘 수도권이 역대 그 뭐냐 이번 가을 들어서 그 기온이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요. 내일 더 추워진다는데. 내일 뭐 더 추워진다는데 한번 아이스크림 먹방 도전해볼까? 지금 분당 가면. 아 근데 베스킨라빈스가 1시간밖에 문 안 여는구나 앞으로. 앞으로 1시간밖에 문 안 열어서 네. 아니 날 쿠폰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다른 나라일까? 다른 나라 해야 되나? 어쨌든 뭐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추운데. 아 내가 체온이 높아서 그런가요? 지금 아니 제가 몸살 때문에 지금 약간 체온이 높은 상태라서 그래서 조금 안 춥게 느껴지는 수도 있겠구나 싶네요. 뭐 그렇단 얘기예요. 네
저기가 이제 판교역 1번 출구 쪽이 번화가인데, 예전에 내가 이제 그 혼술했던 술집이 하나 있어요. 혼술했던 술집이 하나 있긴 한데, 거기가 좀 집이 잘 안 됐나 봐요. 예전에 그 내가 혼술했던 집이요, 거긴 없어졌더라고요. 제 그 유튜브 동영상 보면 거기서 이제 혼자서 한잔했던 그 동영상이 하나 있거든요. 뭐 아 이제 진짜 거기는 추억의 동영상으로 남게 됐어. 그 예전 핸드폰을 찍은 거 하나 있거든요. 요 자리가 원래 그 맥주집이었거든요. 근데 골뱅이집으로 바뀌었네. 아, 난 맥주가 땡기는데. 여기도 집들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건축주 직접 임대 뭐 이런 게 있는데, 내가 가던 집들이 다 없어졌어요. 아, 물론 혼자 갔어요. 아마 저기 이거 마사지 지나가지고 저기 한쪽에 저지만 아마 아직까지 여전히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집일 거예요.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. 얘가 판교역 1번가 막걸리라는데, 막걸리인지는 모르겠고 한 술거리인 것 같긴 한데, 막걸리라기보다는 술거리 같거든요. 그냥 이건 제 느낌이에요. 제가 여기 이 판교의 거리를 한 이제 3년 전 넘게 다녀보니까 여기가 맛거리가 아니고 술거리. 아, 저기도 바뀌었네. 아, 저기도 바뀌었네요. 아, 술 한잔 하고 싶은데. 아, 지금은 배터리를 급히 충전하느라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먹게 되는데, 네, 좀 충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지금 약간 그런 하고 싶은 그거를 좀 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, 내가 술 땡긴다 그랬죠? 네, 결국은 네, 준비를 했어요. 네, 여러분, 참 이 판교는 이게 제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, 이게 항상 그 혼술이 좀 땡기는 약간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좀 좀 뭐 할 얘기도 좀 있고 되게. 그리고 내가 딱 이 판교에서 혼술을 하는 타이밍들이요, 꼭 뭔가 힘들 때가 있어. 꼭 뭔가 힘들 때가 있고, 그리고 또 꼭 그럴 때 판교에서 스케줄이 있다? 그리고 술이 땡겨요. 이게 막 바람이 되게 선선하게 부는 지역이잖아요? 그래서, 여름에는 그래서 술이 땡겼는데, 이야, 가을에도 혼술한 적이 있고요. 그리고, 저는 겨울에도 여기서 마신 적 있어요. 겨울에도 맥주캔 하나 사가지고 그 마신 적 있어요. 지금 아예 이게 시리즈가 되는 것 같아. 여러분들 그 KBS에서 그 유명한 그 작가분 있잖아요. 가을 동화, 겨울 연가, 여름 향기, 봄의 알츠, 그 순서대로 했죠? 저는 여름 버전, 겨울 버전, 지금 가을 버전 했고, 이제 봄 버전만 남았는데, 사실 봄에 판교 올 일이 별로 없어요. 꼭 여름에서 겨울까지 판교 논다? 전 항상 그랬어요. 아이가 뭐 그렇다는 거. 네,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원래는 다 마시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, 차 시간인지라 그래서 여러분, 물병, 이 물병에다가 저는 어차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거를 벗겨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. 그래서 네,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 남은 맥주를 담아가지고 집에 가면서 뭐
홀짝홀짝 얼굴 안 빨개지게 그렇게만 아마 마시고 갈 것 같아요. 뭐 일단은 좀 차 시간이라. 아 물론 이거는 저 올바른 쓰레기통에 버리고 갈 거예요. 에이 역시 판교는 참 넓은 곳이에요.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다 마셨어. 여기까지 걸어온 동안 다 마셨고요. 참 이 330ml짜리로는 택도 없나봐. 그냥 500ml 사야지 이제 앞으로. 다음 봄 버전 때는 500ml 한번 기대해주세요. 자 사실 좀 이제 요즘 좀 그래요. 좀 이게 계속 뭐 방송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하면서 좀 약간 좀 정체성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원래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아니 작년 겨울에 한번 그 이제 구글로부터 수익을 받았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이게 그 유튜브 쪽에서 이게 그 수익 창출 조건 좀 까다롭게 걸었잖아요. 돈 되는 채널만 하겠다 이거야 이제. 그래가지고 참 이 이제 유튜브를 하는 좀 사람들한테 좀 뭔가 약간 그런 좀 희망적인 요소를 줘야 되는데 좀 더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좀 도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그 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요. 이건 제 생각이고요. 그 하여간 제가 이제 어떻게든 해서 지난 2월에 그게 좀 가로막힌 이후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.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이제 수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는 돌려놨어요. 그러니까 거의 그러기 직전이에요.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아니나 늦어도 내년 초 정도면 다시 그게 돌아오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어떻게 뭐 1년 안에 다시 해내는 건데 요즘 막 어떤 분들 막 계정 삭제되고 아주 그냥 난리 났었잖아요. 그 뭐냐 구독자 67만 사람도 막 채널 없어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. 이게 이 커뮤니티가 이들한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. 나는 지킬 거 다 지켰거든. 그러니까 되게 선하게 막 지킬 거 지키고 막 그런 사람들은 피보는 거야.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? 참 나처럼 착하게 유튜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? 저기요 구글 관계자분들 좀 이 기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내가 유튜브에서 괜히 생방송을 진행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. 내가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가 생방송 서비스가 되지만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. 아프리카 TV는 즐겨찾기가 아무도 없어도 팬가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요. 유튜브는 뭔데? 좀 반성 좀 하세요. 좀 저기요 구글 초심을 잃었나? 하여간 네 저는 이제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오면 타고 가도록 하겠어요. 참 할 말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. 자 그러면 내일은 야구 없으니까 내일 방송에서 만날게요. 안녕.